뭐가 차인지도 모르겠는데. 가도 되지. 뭐 해야 돼요? 난 이거. 파란 거. 파란 커피? 네. 아닌가? 아 잠깐만. 이거요? 빨간색. 네 이거 지금. 그리고 파란색이 발매되었습니다. 둘 다 산미가 센데 네. 그나마 이렇게 뒷맛이 나은 게 빨간색이었어요. 민동 씨는 왜 빨간색이 맛있다고 느꼈어요? 더 세게 와가지고 느낌. 둘 다 산미는 센데 뒤에 끝맛은 얘가 더 진하게 와서 향이 더 향이 올라온 게 이게 더 산미가 세다 하고 끝나는 느낌. 아, 확 사라져 발매되는. 그게 나요? 네. 아, 무슨 색인지 보여주세요. 빨간색이요. 자, 그리고 이 빨간색 커피는 무슨 커피일 것 같은지. 맛이 좀 더 깊고요. 진해요. 얘는 약간 물맛이 조금 더 나. 뒤에가 좀 흐려. 뒷맛이. 빨간색은 핸드드립이었습니다. 아, 네. 네. 오, 되게 진하다. 저는 이게 더 맛있어요. 그래요? 네. 아, 얘가 너무 강력해서. 저는 이게 더 맛있어요. 아, 그럼 뭐 보여주세요. 어떤 건지. 파랑색. 얘 왠지 발뮤다일 것 같아. 발뮤다. 왠지 이게 그냥 내려줘서 더 진한 거 아닐까? 핸드드립은 뭔가 이렇게 바로 내려줘서 뭔가 네. 되게 맛이 더 진하게 다이렉트로 느껴졌어. 얘는 뭔가 기계에 걸러진 느낌. 근데 서로 끼치게 정확히 맞았습니다. 진짜? 진짜 빨간색이 핸드드립. 네, 뭔가 얘가 더 깊고 진한 맛은 있는데 네. 제가 좀 연하게 먹는 스타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얘가 더 맛있게 느껴진 것 같긴 해요. 제가 연하게 느끼기에는 이게 뭔가 매니저님이 느껴져서 물을 뭐 한 잔 먹어야 돼. 나는 이것으로 하겠어. 무슨 색이죠? 파란색. 파란색. 정답은? 틀렸어? 핸드드립은 빨간색이었습니다. 아 진짜? 네. 근데 왜 파란색이 그 핸드드립인 것 같다 생각했어? 산미만 엄청 높았어. 그 얘는 조금 더 사카로운 맛이. 미안하네. 아니 근데 이거는 미안할 게 아니라 다 취향 차이여가지고. 네. 이거 좋은 건가 본데? 안녕하세요. 저는 건스트앵게일의 미식가 지진입니다. 뮤지카요? 미식가요. 맛있는 커피를 골라주세요. 근데 이거 바로 그냥 연속으로 먹으면 안 되지 않나? 미식가로 먹으래요. 오늘 공감이 많아. 네. 자, 그녀의 선택은? 저는 이거. 그거요? 색감은 빨간색이었습니다. 일단은 이 파란색 커피는 너무 부드러워. 뭔가 커피만의 씁쓸한 맛? 그런 거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는 얘가 핸드드립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네. 빨간색이 발뮤다일 거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맞나요? 틀렸습니다. 그럼 얘가 핸드드립이에요? 맛있다고 느껴진 커피가 핸드드립이에요. 다시 해볼게요. 빨간 색깔이 핸드드립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좀 더 맛보실게요. 일단 드셔보시고 그냥 맛있는 거를 선택해주세요. 이게 진하고 이게 연해서 맛은 똑같은데 이
뭐예요? 빨강색. 어. 연하니까 이거겠지? 연한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지금은 연한 거 먹고 싶어요. 정답은 고르신 커피는 핸드드립이었습니다. 충격. 네. 핸드드립. 향이 다른가요? 똑같은데. 아, 똑같아요? 얘가 더 끝맛이 긴 것 같은데. 밑에 스티커가 있거든요? 빨간 스티커. 호불호인 거죠? 네네, 그냥 취향. 저는 얘. 그 느낌? 그 어떤 거였을까? 빨간색? 빨간색? 핸드드립. 혼자 그 빨간 커피를 고르신 이유가? 저는 그 끝맛이 네. 더 길었어요. 더 길어서? 네. 저는 네. 그냥 얘가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선택 안 한 게 아, 발뮤다. 아, 이게 발뮤다였군요. 네. 아. 그게? 이게 좀 더 네. 뭐지? 진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그냥 제 입맛에는 아, 좀 더 하나 고르자면 좀 더 취향에 맞는 빨간색. 그러면 요 빨간 커피가 왜 발뮤다일 거라고 생각이 드셨어요? 아 근데 뭐 약간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좀 더 쓴맛이 내가 네. 좀 더 썼거든요. 빨간색이? 맛은 있긴 한데 고르지 않는 느낌이라고. 어? 고르지 않는 느낌? 아 그래서 뭔가 기기가 내린 것 같다. 네. 아, 정답은요? 빨간 게 핸드드립입니다. 아, 원두는 똑같은 건데? 네네, 원두는 똑같아요. 좀 더 진한 쓴맛이 있다는 거 어쨌든 좀 더. 전 이거요. 아, 뭔지 알아요? 응? 어? 그거 뭔지 알아? 어? 아니요, 아,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네. 지금 드신 커피가 어떤 거일 것 같아요? 뭔가 이걸 것 같아요. 발뮤다? 응. 이게 더 향이 진하고 좀 오래 갔어요. 입 안에서? 네네. 이거 아, 전 산미 있는 거 좋아하는데 네. 파랑색이 산미 좀 더 있긴 했는데 이게 더 오래 갔던 것 같아요. 끝이 더 네, 뭔가 여운이 남았다. 이게 너무 풍성한 풍성하다. 이건 좀 깔끔하고 깔끔하고 그러면 뭔가 풍성한 게 좀 그 기계가 내린 네, 그랬을 느낌. 것 같아요. 핸드드립은 깔끔하게 눌렀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은요? 뭐예요? 정답은? 빨간색이 핸드드립. 진짜요? 네. 빨간색이 진짜 맛있어. 빨간색이 레인을 내린 거예요. 이거 방금 내가 팔아요. 매니저님 손 안 있어도 돼. 왜 방금 팔아보래? 네. 매니저님 핸드드립만 있으면 돼요. 아, 웃겨. 그게 더 맛있어요? 그럼 그 밑에 한번 봐주세요. 빨간 맛. 맛있다고 생각한 거. 발뮤다? 근데 왜 빨간 커피가 더 맛있다고 느껴졌어요? 파란 커피보다? 인터뷰를 들어가? 네. 아니 그냥 기준이 뭔지 궁금해가지고요. 요소수 잘 맞으니까 좀 더 진하고. 빨간 커피가 핸드드립이에요. 아 진짜? 네. 메이유님이 내린 커피를 맛있게 생각하신 거죠? 얘가 더 산미가 느껴지는데? 아, 그 뭔가 산미가 느껴지는 게 더 취향? 네, 저는. 그러면 그 밑에 한번 파랑색. 파랑색? 이거는 틀리면 어떡하지? 아니, 뭐 정답은 없어요, 사실. 핸드드립 같아요? 아, 정답은 빨간색 커피가 핸드드립이에요. 비슷해요? 파란색? 그러면 이 커피 왜 맛있는 것 같다고요? 더? 아니, 이게 너무 산미가 심했어요. 아, 빨간색이 조금 더 심했어요, 산미가. 네. 산미를 별로 없는 커피를 좋아하시는구나. 추측을 해보시는 거예요. 파란색 커피는 발뮤다 더블우 커피였습니다. 아, 네. 이게 뭐예요? 네. 이게 발뮤다. 요게 파란색 커피. 방금 드신 거. 아,
아로마 치즈. 어. 눈을 맞던 향이죠. 뭐 향으로 한번 맞춰볼까요? 어떤 거요? 핸드드립은 어떤 걸까요? 이거지. 이게 핸드드립이야. 이게 핸드드립이야? 어, 얘 너무 쉬워. 나 이게 좋아. 아, 이게 좋아요? 그게 밑에 한번 보시겠어요? 파란 거. 파란색. 맛있다. 발미다지. 정확하지? 발미다요? 정확해. 내 입맛을 네. 죽일 수가 없다. 한번 드셔보세요. 네. 두 번째. 어? 완전 다른데? 완전 다르죠? 어, 이거요. 그거요? 네. 밑에 어떤 거요? 파란색. 파란색? 그러면 이 파란색 커피는 어떤 커피일 것 같나요? 핸드드립. 핸드드립? 파란색 커피가 더 맛있다고 느껴진 이유가 있을까요? 얘는 너무 산미가 세요. 산미가 세서 파란색 커피는 네. 발미다 더운 커피였습니다. 네. 내 취향. 네, 취향. 이게 좀 센데? 센 게 더 좋다. 아니 지금 맛이 되게 비슷한데 네. 이게 왜 이게 좀 세고 둘 다 맛이 똑같아요. 근데 맛이 산미가 더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난 솔직히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는데 피곤할 땐 이게 땡기고 안 피곤할 땐 이게 땡길 것 같아요. 평소에 그냥 평소에, 평소에 이거 아 그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밑에? 요런? 그러면은 이 파란색 커피가 발뮤다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발뮤다가 더 연하지 않을까? 파란색 커피는 발뮤다 커피가 맞습니다. 네. 핸드드립이 더 찔할 수밖에 없잖아. 왜냐면 아 이거는 원리를 알면 돼. 이거는 커피를 다 정확하게 걸르지 않아. 어느 정도 가운데만 쏙 빼먹는 느낌이고 핸드드립은 전체 다 하잖아. 그러니까 또 진하게 나오지.